존경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구국투쟁이 대한애국당이 가는 길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재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할 수 없고 선거관리 경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두 정당의 원인 제공에 의해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비용을 치러가며 1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입니다. 책임 정치를 위해 해당 정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정당조차도 염치 없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있는 정당들이 장악한 국회가 무슨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애국당은 무능한 좌파 정당과 비겁한 가짜 보수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에 전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대한애국당이 새로운 길을 제시합시다. 지금 통영과 고성과 창원은 무능한 좌파 정당과 비겁한 가짜 보수 정당과의 전쟁을 치르는 격전지입니다. 자금이나 인원에서 월등한 기존 정당들에 맞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당원들의 후원과 봉사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월 29일 오후 1시 고성 배둔시장에서 박청정 후보자 연설회가 있으며 오후 3시 창원 상남시장에서 진순정 후보자의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고성 배둔시장과 창원 상남시장의 장날입니다. 각 정당의 대격돌로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저도 고성과 창원 연설회에 모두 참석해 우리의 후보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구국투쟁의 선봉에서 당의 명으로 사투하고 있는 우리 후보자들에게 애국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격전지에서 백병전에 임하는 마음으로 애국국민 모두가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 대화와 설득의 구국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통영 고성 창원의 국민들에게 왜 대한애국당이 이토록 힘들게 구국투쟁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설명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대한애국당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올림.